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가서 헝가리 당국 또 우리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과 협조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비롯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탑승객 숫자가 여행사 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신가요? 그거는 이제 확인되는 대로 아마 우리 외교부 당국에서 다시 발표를 할 겁니다. 예, 현지 가서 이 신속 대응팀의 활동 목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아시다시피 현지 공관이 그렇게 충분한 인력이 있지는 못합니다. 사고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공관의 어떤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고 또 우리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내에서 뭐 소방 군 여러 팀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일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팀들과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현지 당국과의 그 협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현지에 도착하셔서 우선적인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? 우선 현지 공간과 더불어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대응하도록 예,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. 탑승객 중에서 뭐 피해자나 아니면은 구조자들 중에서 그 가족들도 동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거는 아마 현지 여행사도 지금 신속 대응 등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여행사들하고도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그 지금 가족들과 최대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. 연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같이 현지에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해주세요.